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모주예반증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지예반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지예반증이란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뜻하며 외반은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엄지발가락이 즉 발 바깥쪽으로 휘는 증상입니다. 벗은발이라 불리기도 하며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무지예반증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선천적인 요인으로는 원위중족 관절면 가입 과다한 경우나 평발, 넓적한 발, 원발성 중족골 내전증 등 과도하게 유연한 발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요인으로는 하이힐 등 신발이 불편한 신발을 신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지예반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엄지발가락 관절 안쪽의 돌출 부위의 통증입니다. 이 부위가 신발의 자극을 받아 두꺼워지고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변형을 일으켜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겹쳐지거나 관절이 탈구되기도 합니다. 무지예반증 초기에 발볼이 넓고 굽이 낮은 편한 신발을 신고 진통 소염제 등을 처방받아 드시면 통증이 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교정기를 통해 교정치료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 실제 각도는 교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변형이 진행되어 다른 발가락에 문제를 일으키면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지예반증의 수술은 돌출부의 뼈를 자르고 변형이 생긴 뼈를 잘라 각도를 교정하는 절골술이 시행됩니다. 이때 기울어진 관절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대, 근육, 관절낭을 함께 정렬해 교정하기 때문에 발가락뼈의 교정뿐 아니라 망가진 기능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특수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바로 보행이 가능하며 수술 후 2주 후에 실밥을 뽑으며 이때부터 발가락 운동, 마사지 등을 통하여 관절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술 후 2개월간은 붕대를 감고 발가락을 고정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술 후 2-3개월부터 편한 신발의 착용이 가능하며 꽉 끼는 신발 등 예쁜 신발은 수술 후 6개월까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무지예반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